오늘 계란말이는 비집개를 이용하지 않고 이 기름종이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. 잘 봐주세요. 부추는 이렇게 칼을 갖고 밑둥을 바짝 잘라줘야 돼요. 그래야 다음 부추가 깨끗하게 나온대요. 알 품는 거야. 아, 얘는 알 품는 거예요? 응. 부추를 썰어 보겠습니다. 그냥 총총총총 썰어주면 돼요. 이렇게 곱게 써시면 좋습니다. 부추향이 너무 좋네요. 계란을 깨주는데 저는 이렇게 바닥에다가 한번 딱 치는 게 좋더라고요. 이러면 계란 껍질이 같이 안 떨어져요.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소금을 넣어보겠습니다. 아주 약간만 넣으면 돼요. 짜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렇게 포크를 이용해서 잘 저어주세요. 이때 주의할 점은 거품이 안 나게 저어주셔야 돼요. 제일 먼저 프라이팬에다가 이 기름종이를 사이즈에 맞게 조금 크게, 너무 크게 하다 보면 여기에 불이 나는 수가 있어요. 조금만 크게 이렇게 해서 앉으세요. 각을 잡는 거죠. 이게 잘 돼야지 계란말이가 잘 돼요. 자, 그런 다음에 식용유를 살짝 넣어서 뭐 솥을 이용해도 되고 그냥 손으로 살살 기름을 발라줘도 돼요. 프라이팬을 예열을 해줘야 돼요. 프라이팬이 뜨거워요. 이때 계란을 조금만 부으세요. 꾹꾹 눌러서 계란이 편편하게 갈 수 있도록. 펴지죠? 계란 익으면서. 이때 준비한 부추를 듬뿍 넣어요. 저는 많이 넣어요. 불은 아주 약불로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익으면서 저절로 싹 떨어지거든요. 원래는 이렇게 말잖아요. 근데 그 많은 거를 배제하고 이걸로 이렇게 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불이 세면 불을 좀 껐다가 하셔도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럼 뒤집 게 없어도 잘 말리죠? 얘를 이렇게 다시 여기까지 끌고 와요. 우리 이제 계란 남은 게 또 있잖아요. 여기다 기름을 조금 부어주세요. 이렇게 살짝 또 여기다 넣어요. 이렇게. 천천히 약한 불로 해야 돼요. 이런 식으로 또 빈자리를 만들어줘갖고 부어요. 계란말이를 이렇게 종이로 돌려서 마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주의할 때 불이 세면 가에 종이가 타요.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. 기름을 또 조금만 부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넘기면 이제 다 말아졌어요. 쉽지 않나요? 이 종이로만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충분히 익을 수 있게 불을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두세요. 처음에는 한 두 개 정도 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. 전 지금 다섯 개 했죠. 여러분들은 두 개 정도 해서 하면 되게 수월하게 익숙해질 거예요. 계란말이를 썰어 보겠습니다. 그냥 도마에다가 이 기름종이채를 놓고 써시면 도마도 깨끗하고 좋아요. 부추향이 싹 올라오네요. 이렇게 계란말이가 촉촉하고 이쁘게 됐어요. 계란말이가 간단하게 다 완성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이 쉬운 방법으로 해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명자 씨의 부엌은 맛있어. 명자 씨의